너무 많이 해서 뭔가 좀 색다른 게 없나 해가지고 어두운 버전, 밝은 버전. 그렇지. 그러니까 약간 화보처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색감이 그냥 막 흑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지. 저 사진 누구한테 찍어요? 대면 만약에 된다면 이거지 이거? 네. 이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? 밝은 거 좋아하지. 밝은 것도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나를 조각조각으로 모아놓은 완성시키는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. 아, 그니까 머리 사실 고민 많이 했어. 너무 많이 해서 할 거 다 했어. 녹색했지? 나올 때 레드였어요. 아, 뭔가 영상으로 풀어서 좀 좋을 것 같아요. 저번에 이제. 일단 현장에서 라이브 하기는 조금. 그렇죠. 사전에 녹음을 하고 약간 자체 준비처럼. 그렇게 발 잡고. 나는 퍼포먼스는 진짜 중간에만 들어가고. 프리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많았으면 좋겠어. 막 안무보다는 이렇게 그냥 혼자 프리로 퍼포먼스 하는 게 많거든. 이미지 같은 거. 이미지 하면서 그냥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. 그냥 딱 봤을 때 승우가 그냥 되게 자유롭게 갖고 있구나. 잘한다. 네. 어차피 그런 거. 라이브를 보여주는 걸 승우가 좋겠다. 안무를 보여주는 걸 어떤 걸 중점으로 해? 사실 뭐든 상관없긴 한데 좀 힙했으면 좋겠어. 그냥 힙한 무드에 뭔가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어. 그냥 마이크 하나만 줘도 돼. 힙? 그런 느낌. 영상 있잖아요. 그 영상 어떻게 나와요? 멋있게 나와요? 무슨 영상? 작업실 찍어. 그거를 내가 정리를 했거든, 날짜별로. 근데 저희 주에 두 개에서 세 개 찍은 주가 있고 한 주에 하나 찍은 게 있어서 그냥 주차별로 그냥 블랙 화면에 그냥 승우 작업일지인데 그걸 타이틀도 만들어야 돼. 그래서 승우의 뭐 작업일지 쓰고 제목은 날짜, 뭐예요? 제목? 제목을 정해야 돼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작업 노트북은 너무 노멀해서 그냥 뭔가 약간 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. 맞죠, 너무 많아. 이제 막 많이 알아. 뭐 최근 거 봤을 때 초밥. 왜 좀 초밥 먹고 봤어. 싶어서 초밥 시켰다 했는데 못 찍었대. 초밥 굉장히 먹어. 야, 진짜 리얼하게 굳이 나 막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싶어. 뒤에 먹고. 나중에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. 이런 게 좋아. 그냥. 관찰 그냥 틀어놓고 신경 안 쓰니까 틀어놓고 팬들도 틀어놓고 그냥 막 하다가 뭐하지? 다시 돌려보고 약간 이런 느낌? 이거에 대한 약간 느낌은 그냥 막 찍은 느낌. 막 찍은 느낌. 굳이 막 세팅 안 하고 그냥 들고 찍어도 돼. 맞아, 막 앵글 나가고 흔들리고 이래도 초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그래서 약간 가끔 너 막 가사 같은 거 막 만들잖아. 핸드폰으로 작업하잖아.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이런 걸 쓰고 있다. 그러니까 앨범 발매 전에 굵지 전부터 푸는 게 전에 푸는 게 좋아. 나 전부 계속 지금부터 때려야 돼. 최대한 빨리. 처음에 언제 나와요? 8월 중순. 그래서 나 녹음하는 부분. 그거 너무 같이 작곡가님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다뤄보고 유니크한 단어라고 쓰고 싶어. 아, 그러니까 그냥 간단했습니다. 그냥 진짜 저도 간단했어요. 빅톤의 다이어리 이런 거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뭔가 딱 아이디어 뱅크가 차이 있으면 아이디어 굉장히 많아요. 그래? 네. 어마어마하지. 계속 내뱉어. 한풀이 풀이 한풀이? 그래 한성모를 풀이하는 약간 문제지 풀이 같아. 한풀이 나의 생활 속 레코드를 하는 그 장면을 한 뭔가를 함축적인 내 생활 속
오프 더 레코드 이런 거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. 오프 이런 것도 예쁘고. 어렵다. 평범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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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평범한. 이게 끝이에요. 평범한. 좋다. 오 하고. 좋다. 영화를 보면 아이디어 뱅크네. 야. 역시 길티. 역시. 오 좋아. 평범. 영어 표기를 평범하게 콤마 하고 한 하면은. 괜찮아. 영어 귀엽다 그리고. 노멀한. 노멀한 이렇게. 노멀한 순 평범한 순. 좋다 좋다. 이거를 폰트 그냥 영어체로 시키나서. 오 좋아요. 오케이. 고생하셨습니다.